하세요. 我是 Aris， 欢迎来到 XWork TV 频道，很高兴被您发现。视频内容是关于中国最近的新闻。如果你也喜欢我们的视频，欢迎订阅、关注、点赞、评论。我会在此平台持续更新我的视频内容。谢谢你的观看。 안녕하십니까? XWork TV입니다. 오늘 1월 8일 오후 12시 39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쿠얼러에서 지진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쿠얼러는 중국 신장에서 우르무치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고 한족의 인구가 70% 정도 됩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있고 55개의 민족은 소수민족이고 한족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분 뒤 1월 8일 오후 12시 48분 중국 신장 아커스에서 지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중국 신장 아커스는 신장 남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인구는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진 규모도 5.0으로 적지 않고 진원의 깊이는 10km로서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을 하였으니 이것은 지진의 진원이 얕을수록 지폐에 전달되는 진동은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신전 지역에서 연달아 두 번 발생한 지진들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1년 들어서서 발생되고 있는 지진들을 보면은 1월 2일 중국 칭하이성에서 지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4km입니다. 그 다음에 1월 3일 아침 8시 34분에 후지엔성 장저우시 창타이현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8km입니다. 그리고 1월 4일 아침 11시 58분 30초 중국 쓰촨성 러산에서 지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발생했던 중국의 지진들을 보면은 12월 23일에 중국 칭하이성에서 큰 폭발하고 위성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밝기가 너무 밝아서 많은 사람이 놀랐었고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구름 위에서 이 모습을 보고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불덩이는 지상에 근접할수록 더욱 밝아졌으며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 25분경에 잔해 상태로 칭하이성 위슈 지역에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성이 떨어진 지역이 하필 칭하이성 위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바로 앞이고 또한 이것은 2010년 4월 14일 규모 7.1의 지진으로 2064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또한 175명이 실종되고 12,035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1,434명이 중상이었습니다. 쓰촨성과 칭하이성 대지진의 아픔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진 공포가 여전한 상태에서 12월 23일에 칭하이성 위슈 바로 그 자리에 유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중국 SNS에서는 앞다퉈서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쓰촨성 대지진 발생 10분 전에 무지개 구름이 보인 후에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유남이 폭우와 홍수가 많았던 올 여름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은 올 여름에 동물들이 지진 전조 현상에 대해서 반응했던 일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윈난성에 물고기들이 막 튀어올랐던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말고 저장성도 튀어올랐었고요.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 1월 3일 지진이 발생한 후지엔성에서는 97년 5월 31일에 중국 후지엔성에서 지진 규모 5.2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1월 8일 지진 규모 7.0. 그 다음에 12월 12일에 또 저기 중국의 작년 12월 12일에 중국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중국 창지 17km 남쪽에서 지진 규모 4.7km, 지진의 깊이는 27.2km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지진 상황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비단 작년 말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10월
9월, 10월, 11월 계속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고요. 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너무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고, 작년에도 10월에 중국 쓰촨성 베이찬현에서 3일 동안 연속으로 5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조 현상, 지진들의 미리 우리가 예측할 방법으로는 곤충, 동물, 식물들의 어떤 그런 예측 능력을 우리가 자연재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방개 부치는 더듬이는 100만 불의 1mm의 파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지진의 그 예지 능력을, 예측 능력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5월 9일에 지진의 전조현상이 있었는데요. 홍콩의 그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그 도로를 차량이라든지 자전거 신경 쓰지 않고 막 건너갔었습니다. 이런 많은 어떠한 두꺼비떼가 도로 한 켠을 가득 메우고서 인도를 지나서 도로를 걸어갔는데요. 사흘 후 중국 쓰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월 12일에요. 그것은 원자탄 252개를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과 맞먹는 큰 저기 지진이었고요. 9만여 명의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6년도에 중국 당산 대지진에서도 엄청난 수의 개구리떼가 이동한 이후에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사망자는 30여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지진들이 이제 그 지진광, 무지개 구름, 지진광 뭐 어스케일 라이트라서 지진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진 발생 직전에 지각판 경계로부터 전달된 응력이 단측면 중심으로 축적이 되면서 이 축적된 응력은 단측면 내에 존재하는 화성암과 변성암의 음이온 운동을 유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광물로부터 분리된 전자가 지상으로 전달되면서 대기권 내에 전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진 광 현상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구름도 있고요. 1월 4일에 중국에 무지개 구름이 있었죠. 그 윈난성에서요. 이런 것들이 다 지진운, 그래서 지진을 예측, 지진의 어떠한 전조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7월, 9월, 11월에 유성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도쿄에서 작년 8월에 지진운, 무지개 구름이 떴었습니다. 무지개 구름은 이렇게 일반 구름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진광 현상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지진광 현상은 이판 내부 환경이 열곡 구조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서 잘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쓰촨성 대지진 2008년 5월 12일,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의 2009년 4월 9일 라퀼라 대지진, 그 다음에 이런 지진들에서 저기 그 지진광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진이 두번 연속 발생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국 북서쪽 끝에 있고요. 인구는 2,500만 명입니다. 13개의 민족이 살고 있고요. 가장 많은 민족은 위구르족과 한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족은 56개 중국의 민족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55개의 민족이 소수 민족입니다. 중국은요. 그 밖에 이제 여기 이 위구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을 보면은요, 몽골족, 그 다음에 항하 몽골족, 그리고 이슬람교도인 후이족, 카자흐족,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있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을 중국에서는 그냥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왔다.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다. 그래서 카자흐족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우즈베크족, 이것도 우즈베크스탄에서 온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즈베크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퉁구수어를 사용하는 만주족, 그다음에 시버족, 그다음에 타지크족, 타타르족,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타우르족이 있습니다. 저기 그 신장 지역은 13세기에 몽골의 지도자 징기스칸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정복을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에도 그 중국이 지배에 있다가
그 다음에 1949년도 중국 공산당 성립하면서 이제 공산당의 통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1955년도에 이제 자치구가 된 것입니다. 주도는 우르무치입니다. 그리고 우르무치에는, 신장 우르무치에는 지하철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공항으로는 우르무치 디어프 국제공항이 있고요. 여기 우르무치 디어프 국제공항은 대한항공이 인천 우르무치 노선에 의해서 중국 남방항공하고 같이 공동 운항을 하고 있고요. 주 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르무치 신장 굉장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 저 서북쪽 끝이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국에서는 한국 중국 노선으로 보자면은 항공 노선 중에서 가장 최장거리 노선이고요. 운항 시간, 소요 시간이 약 한 저기 6시간 30분입니다. 우르무치는 그 중앙아시아 저쪽에 끝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르무치라는 곳은 이름은 몽골어로서는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